와, 진짜 놀라운 게 피부는 그냥 미용적으로 관리만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뿐인데 이렇게 건강적인 측면에서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가 따라올 수 있겠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제가 만난 한 분은 간 기능도 나빠지셔가지고 응급실로 오신 경우들도 있었습니다. 아니, 얼마나 심각했기 때문에 지금 응급실에 온 거예요? 예, 이분은 수년 전부터 계속 좀 붉게 올라오고 뭐 피부도 벗겨질 때도 있고 전신 농포성 건선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. 일반적인 건선이랑 다르게 굉장히 치료를 잘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. 혹시 저희가 뭐 자료사진 같은 거 있으면 볼수 있을까요? 예, 실제로 이거는 뭐 그분 사진은 아니고 비슷한 경우가 되겠는데요. 네. 정말 심각해 보이네요. 예, 실제로는 지금은 발만 나온 사진인데요. 전신적으로 이런 노란색 농포가 쫙 생기면서 열도 나시고 뭐 오한 그리고 전신 뭐간 기능도 나빠지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다른 전신적인 합병증을 같이 올수 있는 좀 드물지만 조금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합병증까지 생길 정도로 위험한 피부 질환을 선생님 잘 만나서 이렇게 싹 낫고 가게 됐을 때 그분 얼굴 굉장히 환해지셨겠어요. 예, 맞습니다. 저희는 이제 피부과이기 때문에 막 생명이 막 구하거나 그런 과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고 뭐 굉장히 슬펐던 그런 분들이 오셔서 치료가 다된 다음에 퇴원하실 때라든지 나중에 오셨을 때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즐겁습니다.